들어갈 수 있게. 와, 진짜 많다. 이게 오늘 다 분갈이 한 것들인데 썼던 흙이 너무 말라있어가지고 바로 물을 줄 거예요. 이건 얼마 전에 남사에 갔다가 하나 샀어요. 요거랑 얘는 로제오피타고 얘는 로제오피타 도티예요. 색깔이 다르죠? 되게 검은색이에요. 얘는 아까 물을 줬으니까 얘들은 자구가 많이 붙어있던 산세베리아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오늘 분리를 해줬는데 이 넓은 화분에다가 다 심어놓으니까 좀 징그러운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따로따로 조그만 화분에다가 여기 있던 필레아 페페는 얘가 자꾸 시들시들하길래 제가 물 관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투명한 커피컵 화분에다가 옮겨줬어요. 얘는 칼라데아 인시그니스인데 얘도 잎이 조금씩 노랗게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 얘도 과습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얼른 분갈이를 해줬어요. 얼마 전에 새로 샀던 로시도 생잎이 한 장 나더니 그대로 꼴까닥했거든요. 그리고 얘도 안타깝게 죽어가고 있는 칼라데아예요. 얘는 화분에서 빼보니까 흙이 너무 축축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안 축축한 흙으로 다 갈아주고 일단 옮겨봤어요. 살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얘도 잎이 노리끼리 하죠. 일단 노래지고 쭈글쭈글해진 거는 다 잘라냈는데 얘도 그냥 밑에가 썩으려고 하면 버려야지 그랬는데 얘도 알맹이 같은 게 엄청 튼튼하게 달려있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나 거기서 뭐가 새로 나지 않을까 해서 시끄러! 조용히 해! 나지 않을까 해서 다시 심어놨어요. 조금 바빠져가지고 관심을 못 썼더니 애들이 상태가 다 하나같이 안 좋아요. 얘는 저번에 친구가 크루시아 큰 화분을 남사에서 샀거든요. 꺾꽂이를 해서 뿌리를 내려서 준 거예요. 한참 미루다가 오늘 드디어 분갈이를 했네요. 이제 흙이 심어줬으니까 좀 더 쑥쑥 자라겠죠? 괜히 아니야? 먹을 게 아니야? 요건 조그맣게 잘 자라고 있던 엔젤 스킨인데 조금 더 큰 데로 옮겼어요. 이건 마블 스킨답서 쓴데 이것도 저번 주에 남사에 갔다가 사왔어요. 이게 얼마였지? 2,200원밖에 안 했거든요. 아까 분갈이할 때 보니까 얘네를 다 잘라서 흙에 꽂아놓은 거라가지고 뿌리가 안 난 게 몇 개 있더라고요. 2,200원이라니. 지금 화장실이라서 조명 때문에 약간 노리끼리하게 나오는데 지금 색깔보다는 조금 연두색인 거예요. 그다음에 장미허브가 너무 키만 크게 또 자라가지고 버리자니 아까워서 그냥 물에다 꽂아놨어요. 얘는 뿌리가 진짜 금방 나오거든요. 그래서 한 2-3일만 있으면 잔뿌리가 나올걸요? 이름이 까먹었다. 이 이름이 뭐지? 알로카시아를 드디어 분갈이를 해줬어요. 이거 새잎이 나와서 엄청 야들야들한데 이건 완전 오래돼가지고 지금 줄기가 물렁물렁해졌거든요. 여기까지 좀 잘라주면 여기처럼 이렇게 말라서 바스락거리면서 여기가 이렇게 길어지더라고요. 몸통이 몸통을 이루는 부분이 되니까 길이를 적당하게 남기고 잘라주면 돼요. 빨리 갈아줘야겠다고 해놓고 한참을 방치했다가 드디어 갈아줬네요. 상 위에 올려놓고 막 했더니 중심이 조금씩 안 맞아요. 오늘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엄청 대충대충 했거든요.
이제 물을 줘보겠습니다. 흙이 아까 제가 너무 말라있는 흙을 썼거든요. 그래서 물이 위에만 겉돌고 속으로 들어가질 않아요. 여기는 다 말라있죠. 여기 위에만 쬐끔 젖고 이렇게 옆으로 물이 빠져버리거든요. 안 주는 거나 별 다를 게 없어요. 물조리를 갖고 와야겠다. 물을 뿌려준 것보다 무거워지지가 않아요. 살살살살 물이 들어갈 수 있게 시간을 주면서 물을 주세요. 이럴 것 같아가지고 아까 물을 흙에다가 조금 섞어서 주려고 했는데 너무 지저분해져서 그냥 마른 흙을 썼더니 지금 다 물이 맥히고 있어요. 큰일이네. 이쪽은 오늘 마른 흙을 줘서 물이 잘 안 먹는 애고 물을 잘 먹는 애거든요. 이렇게 뿌려보면 이렇게 물이 바로 스며들잖아요. 싹 스며드는 게 보이죠? 여기는 뿌리면 물이 안 스며들고 위에 보여버리거든요. 안에 흙이 말라있어서 그래요. 제가 너무 마른 흙으로 분갈이를 해가지고 이 밑에 안 젖은 흙들이 막 올라오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촉촉한 흙으로 분갈이를 하세요. 아까보다 조금 더 빨라졌죠? 그리고 물을 흠뻑 주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들었을 때 물구멍으로 이렇게 물이 떨어지잖아요. 이렇게 물이 빠져나올 만큼 안에 흙이 충분히 젖을 만큼 주는 게 흠뻑 준다는